HEV와 PHEV 등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도 이에 발맞춰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뒷바퀴 부분에 적용되는 후륜 전동 모듈. 내연기관 차의 경우 앞바퀴 부분에 엔진이 있어 후륜까지 동력을 전달해야 하지만 미래 하이브리드 차에는 이 전동 모듈이 적용돼 중간에 동력축 없이도 독립적인 구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륜과 후륜을 연결하는 별도의 축 대신 모터가 장착되면서 주행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차량의 구조가 간단해져 실내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후륜 자체에서 이제 모터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터에서 별도의 출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험지 주파라든가 이제 동력 손실이나 뭐 차량 미끄러짐에 대해서 저희 후륜에서 별도 로직을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해서 그에 따라서 주행 보조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 AWD인 전기 사륜 구동 방식은 차량의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뒷바퀴 부분을 전동화해 움직임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가 지원하는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참여해 업계와 함께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SUV를 개발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축인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전동 사륜 장치를 조합해서 가장 효율이 높은 SUV 차량을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오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과 구동 시스템 등 고효율 기술을 개발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효율 엔진의 열 효율을 45% 이상 달성하고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엔진 베이스의 차량들은 여전히 배출가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능동적인 배기저감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모빌리티 업계 행사 자산오보. 여섯 번째를 맞은 자리에서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동향과 발전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기업 간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한자연은 하이브리드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